제2 시민주주단 워크숍 및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특공이 되고 딱 한 번이 기다려. 소득 기준이 오버가 되면 예. 기출되나요? 아니요. 소득 같은 경우에는 살다운 면에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.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완전한 소셜 믹스를 실현하는 거죠. 합니다. 그쪽에서 임대해 계셨던 것들을 이주보다는 실버타운 쪽으로 옮겨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잖아요. 교육이라 해서 좀 딱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레크레이션도 진행을 하고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SH의 모습에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.